네, 대청 이정표가 있습니다. 인증샷. 야, 나의 로마 캠핑카. 오늘은 대청호 500리키 대구간에 왔습니다. 대청호 가는 길입니다. 대청호요. 대청호 이정표가 있습니다. 기본 인증샷을 해야 되겠죠. 대청댐 물문학관은 대청호와 금강에 사는 생물의 서식 환경을 소개하며 수몰댐 지역의 삶과 문화를 기록 재현하는 전시관, 댐 자료실, 영상관, 전망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청호의 500리키 일구간은 대청댐 물문학관 바로 뒤편에서부터 시작이 합니다. 이쪽은 21개 코스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시작 전부터서 상당히 경사가 좀 있습니다. 대청호를 중심으로 200에서 300m 야산과 수목들이 빙 둘러싸여 있어서 경관이 뛰어나고 구간마다 특별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코스라고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대청호 주변에는 무덤들만 맛있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르맞게 술은 진짜 한 잔 먹으면 약이고 두 잔 먹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술이요. 등산로가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네요. 예. 술은 술로 깬다고? 그래서 숙고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 낙엽이 많이 좀 쌓여가지고 약간 좀 미끄럽기도 합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비 올 때는 조금 미끄럽겠는데. 대청호 전체가 상수원 복이라는 것은 아시죠? 길이 오붓하니 조용하니 둘이 걸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에 오면 그런 거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을 수 없어, 산에서는. 와, 야가 전망대구만, 야가 전망대. 우와, 원숭이 찾아옵니다, 이거. 에이, 멋진 벤처에서 또 사진 하나 찍고 하시면 너무 좋죠. 멋있어요. 예요, 안 가라앉고. 가벼운 게 뜨겠지라. 아, 물어볼 거 없어. 대청호하고 잘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입니다. 자, 유격! 하고 가야지, 유격! 유격! 아, 애인 있습니까? 아이고, 그럼 대청호. 최종호 눌러버리고만. 기단 입을 여인.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우선 어린이를 위한 현장 체험 장소이고요. 바로 옆에는 로아스 가족 캠핑장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요새로 댐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늦가을에 걷는 이곳 길은 정말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파른 계단 올라가니까요. 저 위에 멋진 정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아련히 지금 청남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점심 먹고 좀 출발했는데요. 야, 그래도 좋습니다. 네. 여보다 더 좋은 식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낙엽 받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밥을 먹고 났더니 지금 아주 저 뭡니까 지금 아주. 야, 이거 지명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지명산. 네, 자작나무길 300m 감기합니다. 야, 미끄럼들 조심하시고. 아, 이게 상당히 미끄러운데요, 이거. 네, 이쪽 코스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야, 이거 아주 가을 낙엽이 겨울 그 얼음보다 더 무섭거든요.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코스는 이제 정말 대청호 묵기를 보면서 갈 수 있고요. 아, 진짜 늦가를 진짜로 멋지게 느낄 수 있는 코스네요. 보조댐 전경인데요.
오늘 좀 이건 노아스 가서 공원 보통 캠핑장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500리터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오토 캠핑장에서 스파창 이용도 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나의 로마 캠핑카 이 가을을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